네, 다시 갈게요. 그래서 그뭐 월별 고통비를 지원하는 장려책이 있고, 그리고 2,400만 원의 그 저축금을 줍니다. 누구에게? 신입사원에게, 사회초년생에게, 그 신규 입사자에게. 만약에 그 신규 입사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 at a small and mid-sized business. 여긴 전치사 at이 들어가네요. 중소기업에서 working. 아, work. 어디 어디서 일하다를 나타내는 때는 work 다음 work 어디 어디서 일하다가 나오는데, 이때는 전치사 at을 많이 쓰더라고요. While working at, 여기서는 앞에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생략해주고 ing가 나왔죠. 그래서 while working at a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그 신규 입사자가 3년 동안 6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그 신규 입사자에게 2,400만 원의 저축금을 주는 그런 방안도 있어요. 와, 진짜 좋네요. 그리고 These are steps to narrow the entry-level salary gap between large and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een cited as a key reason why young people hesitate to seek jobs in small firms. 그러면은 여기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These are steps to narrow the entry. 이것은 아 여기 뭐지? 이것들은 단계들인데, 절차들인데, 어떤 절차? 신규 입사자들의 연봉과, 잠깐만요. 신규 입사자들의 연봉.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의 신규 입사자, 그러니까 초봉의 차이, 갭을 줄이기 위한 그런 단계들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것이 초봉의 차이, 그러니까 그 초봉의 차이가 무엇이죠? 언급되었던 무엇으로 핵심 이유,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망설이는가? To seek job. 작은 회사들에 여기는 전치사 ing이 나왔네요. Seek job. 왜 여긴 인이지? 작은 회사에서 직업을 찾는 것. 그쵸? 작은 회사에 가서, 그러니까 as은 그 장소를 나타내는데, 그 작은 회사에 가서 직장을 찾는 게 아니고, 직업은 그 작은 회사에 속해 있는 직업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직업을 찾는 거는 뭐 인터넷 공부를 할지 채용박람회에서 가겠죠. 근데 그 직업 자체는 요 작은 회사 안에서 속해 있는 직업이니까 인을 썼다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소기업에서 직업을 찾는 것을 망설이는지, 왜? 그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한 핵심 이유로서 이그 초봉의 차이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초봉 차이가 그 핵심 이유로서 언급이 됐었었네요. In early April, the government will propose the National Assembly a 4 trillion won supplementary budget for the measures. It expects to create a maximum of 220,000 jobs by 2021 and to decreas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below 8%. 4월 초에 정부는 제안할 것이다. 국회에 4조 원의 supplementary 하면은 추가입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죠. 추가 예산을. 이 정책들, 새로운 방법들, 방안들을 위한 4조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국회에. 그리고 그것은 예상합니다.
그 to create 창출한다. 그러니까 2021년까지 바이 하면은 어느 언제까지? 2021년까지 그 여기가 220만 개의 일자리, 최대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여기 end가 나왔고, expect to 여기가 또 나왔죠? 또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줄일 것을 기대한다. 청년 실업률을 8% below 하니까 8%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기대한다. 한국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청년 실업률이, 잠깐만, 지금 9.9%네요. 이게 4년째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자, 이게 지난해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이 9.9%입니다. 체감도 좋지 않고요. 국가별 청년 실업률. 아, 이게 뭐 우리나라가 퍼센테이지 그 숫자로만 따지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가 봐요. 잠깐만요. 실업률이 높은,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닌데, 다만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요새가 그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 좀 차차 10년 만에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청년 실업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되고 있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은 2009년 17.6%에서 2016년 10%. 일본은 요새 굉장히 뭐 청년 못 구해서 일 사람 못 구해서 난리죠. 5.2%로 가장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However, it is questionable if the generous incentives are sufficient to induce youth to seek jobs in small and mid-sized businesses. 그러나 그것은 의문이 들만 합니다.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if it is questionable if 무엇이 뭐 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라는 것일 것 같아요.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하는 것인가? generous 하면은 상당한, 후한, 넉넉한, 이런 후한 장려책이 sufficient to induce 하면은 설득하다, 유도하다. 그것에 충분할지 무엇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유도를 하는 데에 충분할지 무엇이 그 정말 막대한 장려책이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듭니다. large companies are more attractive than small ones in many respects other than pay, such as aid for children's tuition fees, vacation days, self-improvement programs, and job security.